야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시흥금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 스튜디오로 말할 것 같으면 자, 해로는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토로가 더 인기 많아야 되거든요. 저는 시흥시청, 시흥시청 플러스 채널 구독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30분, 직원이든 민원인이든 시장님이든 뭐 대통령 구독을 하신 분에게는 시흥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내고,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에게는 오, 본스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근데 왜 해로 귀걸이를 차고 막 안 귀여워요. 토로께 더 귀여워요. 자, 시흥시청 구독하셨나요? 솔직히 안 하셨다. 하셨고 하셨나요? 자, 보여주시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분부터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시흥시청에 올라온 영상 중에 가장 최근 영상은? 눈이 어디로 가시지? 그거 택시. 박영진의 택시 PD님 맞나요? 자, 정답. 뒤에 보시면 스튜디오가 오픈이 됐어요. 시흥 네모 스튜디오인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꿈이요. 꿈, 드림. 자, 박수. 자, 오, 셀카. 예. 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토로!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문제요. 제 옆에 흰 색깔이 있어요. 흰색 거북이가 있는데 그 거북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로! 정답! 자, 좋습니다. 자, 오케이. 통과. 저 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 돼 있네요. 이 스튜디오의 이름이 시흥 네모 스튜디오인데. 아, 정답! 자, 퀴즈 이벤트. 왜 다들 피하세요? 시흥시는 40만 이상일까? 50만 이상일까? 아, 정답! 미안한데. 네. 뭐냐, 소개는 짧게 해주세요. 아, 너무 많다. 시흥시청 유튜브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영상의 이름은 땡땡땡의 출장 택시다. 자, 그렇다면 땡땡땡이 누구일까? 박영진. 어? 이거 너무 쉽게 맞춰버렸는데? 아, 그러면은 한 문제 더. 아, 한 문제 더. 원래 이겼다, 한 문제. 아, 깜짝 놀림이죠. 해로가 좋나요? 토로가 좋나요? 토로요. 토로요.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짜잔. 정말 돼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가 새로 생겼어요. 시흥 네모 스튜디오인데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시흥 꿈. 아, 시흥 꿈 스튜디오. 아, 자, 좋습니다. 정답. 토로. 아, 정답. 자, 아, 정답입니다. 아, 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자, 오늘 시흥꿈 스튜디오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시흥꿈 스튜디오에서 많은 활동을 할 테니 만관부